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명지대학교 방송국 아나운서 이은지입니다. 스스로 헷갈렸던 맞춤법과 그 맞춤법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맞춤법 나들이. 오늘 제가 세 번째 게스트로 출연했는데요. 여러분께 든지와 던지 사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두 표현은 자주 사용하는 편은 아니지만 사용할 때마다 헷갈린 적이 많거든요. 여러분도 충분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아주 쉽게 구분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그럼 일단 국어사전은 든지와 던지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보고 오신 국어사전의 표현을 제가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든지는 나열된 상태나 동작 혹은 대상들 중에서 어느 것이 선택되더라도 크게 상관없는 두 가지 이상의 일을 나열할 때 쓰는데요. 든지를 줄여 든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짜장면이든지 짬뽕이든지 다 좋아. 또는 나는 짜장면이든 짬뽕이든 다 좋아. 이런 식으로 쓰일 수 있겠죠? 든이나 든지 뒤에 간에 혹은 상관없이가 붙어 문장의 의미를 더욱 확실하게 할 때도 있다고 해요. 앞에 예를 든 문장들은 나는 짜장면이든지 짬뽕이든지 간에 다 좋아 또는 나는 짜장면이든 짬뽕이든 상관없이 다 좋아 라고 활용할 수 있겠죠? 던지는 보통 과거에 대한 회상을 하는 경우에 쓰이거나 막연하게 의문이 있는 상태에서 이를 사실과 관련시킬 때 쓰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며칠 전에 미국 여행을 다녀왔는데 얼마나 좋던지, 너도 꼭 가봐. 이 문장은 과거에 대한 회상을 하는 경우죠. 얼마나 춥던지 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 문장은 얼마나 추운지에 대한 막연한 의문이 있는 상태에서 몸이 부들부들 떨린다는 사실과 관련시킨 문장이기 때문에 던지를 활용해야 올바른 표현입니다. 든지를 활용할 때는 선택에 초점을 맞추고 던지를 활용할 때는 과거, 회상에 초점을 맞추면 되는데요. 이보다 더 쉬운 구분법도 있습니다. 바로 든지 혹은 던지의 자리에 거나를 넣어보는 것입니다. 거나를 넣었는데 문장이 자연스레 읽힌다면 든지를 쓰는 것이 올바른 사용 방법이라고 해요.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부하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 이 문장의 든지를 거나로 바꿔볼게요. 공부하거나 말거나 네 마음대로 해. 자연스러우니 맞는 문장입니다. 한 문장 더 해볼게요. 아까 지나가면서 본 강아지가 얼마나 귀엽든지. 든지를 거나로 바꾸면 아까 지나가면서 본 강아지가 얼마나 귀엽거나 가 되기 때문에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고 아까 지나가면서 본 강아지가 얼마나 귀엽던지가 되어야 맞는 문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만약 든과 던을 헷갈린다면 건을 넣어서 문장을 읽어보세요. 문장이 자연스레 읽힌다면 든을 넣는 것이 올바른 맞춤법이랍니다. 오늘은 든지와 던지의 구분법 배워봤는데요. 생각보다 정말 쉽게 구분할 수 있죠? 이 두 표현이 언제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 번만 제대로 알면 사용할 때마다 헷갈리지 않을 텐데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맞춤법과 함께 찾아올게요. 안녕!